전자기는 무슨 내용이야? 드디어 이상한 마지막 전자기 유도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했어요? 자기장, 자기력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전류의,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어떠한 힘을 갖는가. 손바닥 딱 펴가지고, 엄지는 뭐고? 전류의 방향. 네 개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은? 힘의 방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오늘의 뭐냐면,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어떠한 내용이었느냐? 뭘 흘려줘서?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뭘 했어? 자기장 속에서 힘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 전자기는 어떤 거냐면 자, 힘을 부여를 해서 자기장 속에서 이제 힘을 부여를 해요. 움직임을 만들어줌으로써 뭘 흐르게 하는 거냐면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 방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부여를 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라는 건데 자, 어떤 코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코일이 하나가 있어요. 코일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코일엔 전류가 흐르지 않아.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그러면 이 자석으로부터 뭐가 뻗어 나오겠어? 자기력 선이 이렇게 뻗어 나오죠. MG가 뻗어 나올 거야. 뻗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도체니까 많은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기력 선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얘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력 선이 어떻게 돼? 자기력 선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뭐가? 전자들이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서 전자들이 전자들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기력선의 변화로 전자들의 이동이 발생해요. 지금 뭐가? 전류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놓고 코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던지 아니면 코일을 둔 상태로 자석을 왔다 갔다 해주던지 하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오늘 배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갈 때는 자기력선이 증가해요. 뺄 때는 어때? 자기력선이 감소하겠지.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요리비틀 서리비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전류가 흐르고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면 각각의 그게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이걸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해봅시다. 자, 먼저 코일이 있어요. 자,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있어요. 너무 조그맣게 감았네요. 좀 더 크게 감아보겠습니다. 너무 작게 감으면 우리가 골품이 없어. 이렇게 감긴 코일이 있다고 합시다. 앞쪽에서 지금 뒤쪽으로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감긴 코일인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들어서 N극을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가져다 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N극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N극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들이 나오겠지. 나오면서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된다? 자기력선이 증가가 되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도체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기력선이 바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되는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막 강아지 막 가. 강아지 나 싫잖아. 밀어내겠지만 저리 가! 막 이렇게 하겠지.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느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도체에서. 그럼 얘가 다가오니까 어때? 반대편으로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럼 어느 쪽으로 자기력선이 뻗어나가겠어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뻗어나가겠지. 이렇게. 포일 레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뻗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뻗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른가서 혹치를 보면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뻗어나오고 있어? 요렇게 뻗어나오지. 뻗어나옴에 따라서 지금 여기 화살표 방향이 어디예요?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맨 위쪽은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겠다? 무슨 극으로 유도가 되겠어? 자기력선이 뻗어나와.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돼? 그렇지, 이쪽이 N극이 되겠지. 밀어내야 되니까.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자기력의 방향, 우리 자석 이렇게 있으면 자석 이렇게 있으면 자성체의 경우 N, S 있으면 자기력선은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져? N에서 나가서 S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 이쪽이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은 무슨 극? S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N극이 가까이 오면 가까운 쪽은 같은 극, 반대편은 다른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맞죠? 어떻게? 자성을 띄게 되는 거지. 코일에서 자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방향인데 무슨 방향이에요? 이게 이번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 위쪽으로 자기장 형성이 됐죠? 그럼 내가 이 네 개 감는 이 라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솔레노이드 코일에서는 얘가 자기장의 방향, 얘가 전류 방향이잖아. 이렇게 감기듯이 생기겠지. 그럼 지금 전류가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되겠어? 이렇게 흐르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감겨서 흐르겠죠? 그치? 그럼 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어디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밀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이 N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왔으니까 다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갈 준비를 할 건데 두 번 감았죠? 이렇게 감겨있고 이번에는 N극을 어떻게 해요? 뒤로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나 싫어? 갈게. 이렇게 되는 거지. 가면 이제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렇게 많이 있었던 자기력선들이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자기력선이 뭐한다? 감소하게 되더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지.
상대방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멀어지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자기력 선이 감소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 감소하는 걸 막으려고 하겠지. 그럼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겨줘야 되잖아. 그치? 끌어당겨줘야 되지.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그럼 자기력 선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번엔 위쪽이 무슨 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아래쪽이 무슨 극이 되겠다? N극으로 유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도 뭐가 된다? 이번에도 자성을 나타내게 되다라는 거지. 자성을 나타낸다. 근데 이번엔 아래가 N극, 위가 S극. 이번엔 어느 쪽으로 감겨요? 위쪽으로 이렇게 감기잖아. 이번엔 어느 쪽으로? 요렇게 감겨 올라가다. 그치? 그러니까 이번엔 어느 쪽?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유도가 되더라.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선은? 알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들이 펼쳐지느냐,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어. 가다가 멈췄어요. 정지하면, 이때는 자기력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이때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를까, 안 흐를까? 가다 멈췄어. 전류 흘러야 안 흘러요? 자기력선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들이 이동해야 해. 안 하겠죠. 따라서 자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유도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유도시켰습니다. 근데 아까 N극이 올 때는 어땠어? 어느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금 전류가 흘렀죠. 근데 N극이 갈 때는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지. 전류의 방향이 어때?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올 때랑 갈 때랑 같아요? 여기는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고 여기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잖아.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가지고 S극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S극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S극을 가져다 댑니다. S극을 가져다 대면 이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치?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반대가 작용한다라고 했죠. 반대로 작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늘어나. 그럼 이걸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밀어내면서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유도가 되겠지. 응? 그쵸? 아래쪽 유도가 되니까 위쪽이 무슨 극이 되고? S극으로 유도가 되고 여기는 어때요? 밑에는 N극으로 유도가 되면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기잖아. 이렇게 감기니까 어디로?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 여기 여기도 너무 길어요. 좀 짧게 S극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번에는 위로 갈 거예요. 그럴 때 코일에서 전류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자, 이번에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방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해? 잡으려고 하겠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위로 이렇게 전류가
전략, 자기장 형성이라는 거지. 위는 무슨 극?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무슨 극으로? S극으로 유도가 되더라. 그러면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때? N극이 올 때랑 S극이 멀어질 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N극이 멀어질 때랑 S극이 가까울 때랑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이 어때? 계속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어 없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와줘야 되잖아. 영원히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유도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유도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는 방법. 전류의 세기를 주는 게 아니죠. 자기장이 뭐? 자기장 세기가 자기장이 세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돼? 빠르게 움직이거나 빨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전류가 많이 유도가 되겠지. 유도 전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왜? 왜? 왜요? 갑자기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죠? 그냥 슬픈 눈으로 보지 말아요. 무섭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를 유도시킬 수 있더라. 근데 올 때는 같은 극, 갈 때는 반대극으로 유도가 되잖아. 마치 뭐와 같아? 마치 뭐와 같아? 마치 여러분과 같죠. 공부해라 그러면 뭐해? 놀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잖아. 내가 막 공부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순간 공부해 이러면 어때? 갑자기 공부가 싫어지지. 그러니까 옛날 전래동화 중에 뭐 있어요? 청개구리잖아, 청개구리.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청개구리. 마지막에 가서 나를 어디에 묻어라? 강가에 묻어라 라고 했더니 진짜 어디에 묻어버렸어? 강가에 묻어버렸죠.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떠올려보잖아요. 맞지 뭐 같아? 하는지 꼭 청개구리 같잖아요. 이제 이 법칙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요. 패러데이 법칙. 유도전.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꼭지에 따라서 이제 청개구리 왔다 갔다 청개구리 법칙. 청개구리 왜 뭐 패러데이 아이예요. 솔직히 어이나 아이나 별 차이 없는데. 영현 씨 알겠습니까?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지? 유도 조절 방향 금방 알겠죠? 금방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회로 전기 회로 내에서 자기장 속에서 내가 운동을 걸어줄 때 전류가 어떻게 유도가 되겠냐 요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N극 있고, 그 다음 뭐 있고? S극 있고. 요 그림 있죠? 요 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할 때, 각각의 경우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가 먼저 시작이 돼요? 얘네들이 회전이 먼저 되겠지. 얘네들이 회전이 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를 들어 여기는 위로 여기는 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봐요.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자, 얘네가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회전 시간도 이쪽은 어때? N극에 가까워지죠. N극에 가까워지고 S극이랑 어때? 멀어지잖아요. 그치? 멀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 이 유도전류,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거하여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될까?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줘야지. 자, 그럼 봐봐요. 갑니다. 여기는 올라오죠. 여기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쪽은 N극이랑 뭐해?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N극이랑 멀어지고 N극이랑 멀어지고 S극이랑 가까워지니까 이쪽엔 어떤 전류가 흐르겠어? 내 말이 어렵군요. 내 말이 어렵군요. 이걸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더 보기 편하게. 자, 얘가 앞, 얘가 뒤라고 해볼게요. 앞이고 뒤입니다. 앞이고 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좌석을 하나 가까이 가져다 대. N극 좌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요. 자, 그러면 이 동글뱅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N극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자기력선. 일단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겠지. 그럴 때 이 원, 이 구리 원통, 구리 원통, 뭐 구리든 뭐든, 이 금속으로 된 이 원 내에서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반대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얘가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그쵸?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마치 어떻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나오겠지. 그럼 어디가 플러스가 돼요? 여기가 플러스야? 이쪽이 플러스야?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앞쪽 이렇게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원통이 지금 돼 있는 거야. 원통이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감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겨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간이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자, N극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럼 여기서 전 자기력선이 반대로 유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앞쪽이 무슨 극이 되고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 뒤쪽이 뭐가 되는 거야? S극이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이쪽으로 감기는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감기는 방향이니까 감기는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감아서 뒤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앞으로 감아서 뒤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뒤로 가는 방향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세로로 섰을 때 세로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세로 이렇게 딱 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돼? 이쪽 반은 어떻게 돼요? 이쪽 반은 여기 절반 S극이랑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S극이랑 다가오니까 여기는 무슨 전류로 유도가 되겠어? S극이랑 가까이 이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본다면 여기는 가까이 있는 쪽이 S, 멀리 있는 쪽이 M으로 유도가 되겠지. 그치? 여기 밑에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여기 절반을 지나서 이쪽이 이제 내려오게 될 때는 어때요? 내려오게 될 때는 이쪽에 이쪽 S로 유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S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여기가 N, 올라가는 방향이 이쪽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전류가 어떻게 흘러?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봐봐. 이쪽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그쵸?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자, 얘가 어느 방향? 이리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쪽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죠.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쪽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구분 그림으로. 구분 그림으로 보자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 이쪽이 올라와서 여기 위로 올라오고, 여기 이제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쪽으로 자기력선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 여기 지금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돼?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력선 통과를 하니까 이 회로 내에서 이 자기력선이 어떻게 생기겠어? 이쪽은 어떻게? 앞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앞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자기력선 어떻게 만들어져? 이쪽으로 만들어지겠지, 이쪽. 여기는 이쪽으로 만들어지겠지, 자기력선이. 반대되는 방향이 형성이 되니까. 그치, 요 밑은 S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S랑 멀어지고 있잖아. S랑 멀어지고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쪽이 뭘로? N으로 유도가 되겠지. 그치? N으로 유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잖아. 응? 여기는 S랑 가까워지니까 S로 유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럼 이제 얘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어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됨으로 전류는 그럼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잖아. 자기장 이렇게 흐른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위쪽으로 흐르는 거지. 이쪽으로 흐르는 거지.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잖아. 응? 이렇게 감기는 방향. 어떻게 흘러? 이렇게 감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지. 이게 대 무슨 말이지? 자, 얘가 이 위에만 한번 볼게요. 이 위에만. 이 위쪽만 볼게요. 자, 이 위쪽이야. 위쪽 도선에서 자, 자기력선이 좀 어려운가? 자, 단면이야. 여기 이 부분을 잘랐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 이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박혀있는 거잖아? 그럴 때 요 안쪽, 여기 안쪽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자기력선이 여기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치? N에서 S로 흐르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 지금? 이쪽이 S극이고 이쪽이 지금 N극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요 밑에는 어때? 요 밑에는 어때요? 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절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자기장이 요 방향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어디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어때? 요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때 자기장 어떻게 형성돼?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에요, 지금.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다? 저희가 어떻게 되겠다?
여기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응? 가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자기 유도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자연의 힘을 받아서 힘, 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힘, 운동 에너지를 부여를 해줌으로써 뭐가? 전류를 생산을 하게 되다. 엊그제 배웠던 게 전동기 원리라면 그럼 이건 뭐예요? 뭐에 대한 원리?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지. 발전기. 발전기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봐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손바닥 있지. 기존에 알고 있는 손바닥을 예로 들자면 힘의 방향은 어디야? 위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위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위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어때? 자기장 어디서 어디 형성되고 있어? 자기장 어디서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로 흐르지. 자기장은 요거니까 요렇게 되잖아. 이쪽이죠.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 어디야? 뒤에서 앞이지. 근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어? 앞에서 뒤로 흐르고 있지. 이 경우에는 손을 반대로 써줘. 손을 반대로 써줘. 왼손으로 써주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뭘 해주는 거야? 반대를 잡아주는 거야. 이걸로 이걸. 그러니까 왼손. 알겠어요? 요거 요거. 이때 FBI예요. F 힘, B 자기장, I 전류의 방향.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일일이 계산하려면 힘들잖아. 따지기 힘들죠.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청 이제 복잡하게 그려놓은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N극이 가까이 와. 그럼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형성되고 있어? 이쪽에서 요로 형성되고 있지. 그럼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B 이거잖아.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죠? 그때 힘은 어느 방향이에요? 힘을 어디로 받고 있어? 이 경우에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는 거야? 이쪽으로 받잖아. 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힘을 받아. 그럼 이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밑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 자,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도니까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봐주시면 돼요. 자, 내 손을 또 하나 그려봐야지. 두 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을 보고 있죠. 그럴 때 손이 좀 이상한데 다시 그립시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미술학원은 갔겠지. 다시 그려도 이상한데. 자, 손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힘, 힘, F. 여기는 뭐라고요? 자기장. 그다음에 여기 전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왼손으로 해주면 왼손. 자, 왼손입니다. 왼손. 알겠죠? 왜? 자, 또 잘 따라 그려봐요. 알았죠? 이대로 그리면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이렇게 되고. 자, 이러한 전자기도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이크라든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냐. 반드시 칩이 있어. 칩. 교통카드에 여러분 찍잖아. 어떤 원리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도 되면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삑! 학생입니다.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의미가 적용이 되겠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해 속속 개념 문제 보시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하나만. 그래서 자, 전류에서 자기장이 받는 힘,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뭘 뭘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였어?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였죠. 이거였지? 이렇게 되는 거.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앙페르 법칙. 그 다음에 힘을 통해서 전류 바꿔주는 거.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뒤에 뭐 하드디스크에 정보의 저장과 쓰기, 뭐 읽기 이런 거 배울 텐데, 정보의 저장과 재생. 거기서 이제 적용되는, 고등학교 가서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분히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제 진짜로 마무리. 짠!